안녕하세요. 홍매실나무예요. 작년에 자두나무 접을 한 10군데 붙였어요. 지금 여름 가지 좀 쳐주고요. 그리고 자두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름에 순을 한번 쳐줘야지 매실도 잘 자라고 그래요. 근데 매실은 몇개 달렸는데 자두는 뭐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안 달리고 아마 내년에는 많이 달릴 것 같네요. 이건 자두나무네요. 자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이런 가지는요, 내년에 매실이 안 열려요. 내년에 매실이 열리는 가지는요, 요런 가지가 내년에 매실이 열리는 거예요. 요렇게 됐으면은 요렇게 요런 가지가 요렇게 잎나 있는 가지요. 요런 가지에서 매실이 열립니다. 꽃이 피고. 그런 가지는 또 내년 후년에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또잘 길러가지고 후년 정도에 또 매실이 옆에서 나오는 순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 쳐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실이 열린 거고요. 매실. 옆에 이렇게 보면요. 이거 다 자두나무입니다. 이거는 자두 접붙인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자두, 이건 자두네요. 이건 자두고, 요 바로 요 밑에 거는 매실. 이 자두 접붙인 거 굉장히 많이 붙였어요. 여기 뭐 하나 뭐 이거 둘 뺑뺑 돌아가면서 다 이게 자두입니다. 이쪽에도 이것도 자두고요. 매실이랑 같이 이것도 자두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매실 반 자두 반 이렇게 열릴 것 같네요. 매실 먼저 좀 따고 자두는 천천히 따고 제가 이 나무를 매실 반 자두 반 나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자라가지고 매실나무에 자두나무 접목 붙여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거의 나무가 약간 비슷비슷하니까요. 접목이 됩니다. 여름 나무 그저 가지 쳐주기 해봤고요.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 키우면은 매실도 볼수 있고 자두도 볼수 있습니다. 매실나무, 자두나무 동시에 가지 쳐주기. 제가 영상 한번 담아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